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알코올 중독 류홍호에는 또 술이 알다다래 난 김에 그 양쿤을 치겠다고 팔쩍팔쩍 뛰는데 양쿤이 지금 목욕탕에 있다고? 너 그쪽에 있는 놈들한테 잘 알려줘라. 양쿤 주위에서 매복을 잘 하고 있다가 이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은 협공을 잘하라고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? 예 형님. 놈들이 고작 4명이라고? 이때 잡아 죽이지 않으면 또 언제 잡겠니? 야들아 출발하자! 류홍우에는 총 40명이나 되는 건달을 이끌고 6대의 승합차로 뿡 하고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 목욕탕에 도착하자 이놈들은 거의 절반이 다들 산탄총이며 이 권총이며를 들고 내리는데 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절반은 긴 칼에 큰 몽둥이에 기세등등하게 안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여기는 신발을 벗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목욕탕 직원이 뭐라고 하자 짱! 다짜고짜 귓바망이가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몽둥이로 그 프론트 데스크를 쾅쾅 내리까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야 너네 우리 형님이 뉘긴지 모르니? 에? 다들 죽고 싶어? 이 더러운 놈들은 보란듯이 그 카운터에 가래를 탁 하고 받아대는데 이어또 그 프론트의 전화기를 향해 몽둥이도 꽝꽝 내리까서 박살을 내버렸다고 합니다. 어나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내 그 아가리를 쫙 찢어줄 거다. 다들 알았니? 그렇게 겁을 제대로 주고 이것들은 이 안으로 우두루 몰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양쿤은 뭐 했을까요? 양쿤은 아직도 목욕탕 안에 의자에 척 앉아서는 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저것들 뭐야 저거? 뭔 시꺼먼 것들 수십 명이 이 손에 총기들을 축혀 들고는 우두루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화들짝 놀란 양쿤과 이 뒤에 부하 두 명이 퇴부 위에 손수건을 잡는데 말입니다. 움직이지 마라. 네 그 수건 밑에 총을 잡으면 대가리 터진다. 네, 아까 류홍우의 이놈이 이놈들을 감시하면서 주위에 매복하다던 거 기억나시나요? 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런 건데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류홍우의 일당들은 이러한 작전에 너무나도 익숙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뚱기적 류홍우의 그 뚱땡이가 걸어오더니 짱! 다짜고짜 양쿤이 귓바망이를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양쿤이야. 응? 아까 전화기에 대고 한이네 하던 게 네 놈이야? 이어 또 짱! 류홍우에는 또 그 양쿤이 귓바망이를 다시 한번 날려대는데 그러자 이때 너희들 뭐야? 양쿤이 뒤에 서있던 부하가 나서려 하는데 류홍우의 부하 놈들이 콱콱 제압하는데 형님에 이놈은 우리가 수술시켜 놓겠습니다. 이 류홍우가 고개를 끄덕끄덕이자 이 부하 놈들은 그 양쿤이 부하를 저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데 보디가드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 양쿤은 눈 한번 깜빡 안 하는 거였답니다. 너가 말리주 조직의 셋째 류홍우야. 내랑 말리주 사이 일이다. 그러니 너는 삐치지 말라. 그러자 류홍우는 아주 어이없어 하는데 하! 요놈이 아직도 큰형님 행세야? 야 이거를 잠깐 들어봐라. 내 이놈 정신 아주 번쩍 들게 좀 해줘야 되겠네. 류홍우는 자신이 권총을 곁에 부하한테 툭 넘겨주고는 몸을 막 푸는데 이어 그 멀쩡해 앉아있는 양쿤이 얼굴을 향해 쿵쿵쿵쿵 주먹을 날려댔다고 합니다. 류홍우의 이놈은 키 180에 거의 200kg나 되는 거구인데 이놈한테서 연타를 맞으면 어떻겠습니까? 양쿤이 얼굴은 이 대뜸 피범벅이 되었었고 대가리가 축 늘어지는데 네 이렇게 당하면서도 양쿤은 윽 하는 뭐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양쿤 또한 웬만한 지독한 놈이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할빈에서도 못 살겠으니 이놈은 황금이 삼각지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는 타이 미얀마 라오스 삼국이 메콩강에서 접하는 삼각지대인데 여기에는 무장 군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 자신이 군대를 키우며 나와바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지역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이 전 세계로 유통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고 합니다. 양쿤이 이러한 곳에서 좀 하느냐 하다가 그만 군벌놈들한테 잘못 보여서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었었는데 하지만 그건 보통 감옥이 아니었고 이 하수도 땅을 파서 만든 필수 감옥이라고 합니다. 생활 오수들이 이 감옥으로 빠져나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모가지에까지 간들간들하게 차오르는
폐수 감옥이었다고 합니다. 양쿠는 그러한 오물에 이 보름 동안은 갇혀져 있었는데 그래도 다 한 번도 살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엔 다른 군벌이 쳐들어왔다가 그 양쿠을 발견하고 꺼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워낙에 활약이 있었던 양쿠는 그 뒤엔 또 그 자신을 구해준 군벌이 장군과 이 엄청 친해졌다고 하는데 이어 개뿔도 없이 맨몸으로 일떠난 양쿠는 그 험하기로 유명한 황금이 삼각지대에서 한자리 톡톡이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러한 양쿤이 요 류홍웨 같은 놈한테 눈이나 깜빡해주겠냐고요. 야야 저거 목욕탕에 쳐넣어서 좀 씻어서 올려와라. 예 형님. 이어 곁에서 그 양쿤이 목덜미를 꽉 잡더니 질질 끌어서 목욕탕 안에 촥 쳐넣었다고 합니다. 빨리 대충 씻고서 올라오라. 우리 볼일이 아직 안 끝났잖네. 양쿤 또한 뭐 서슴없이 세수를 대충 하고는 무대에서 나오는데 류홍웨는 그 양쿤이 앉았던 의자에 쏙 앉아서 담배질이나 해가면서 싸늘하게 우는데 어이 양쿤아 굴어라. 그리고 형님의 내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안 까불고 이 할비는 뜨겠습니다를 세 번 읊어봐라. 뭐? 하하하 양쿤 이놈은 온 얼굴이 울퉁불퉁 멍들어갖고는 그래도 좋다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 사람 좀 그만 웃기고 마무리를 지어보자. 류홍웨야 여기 여기 여기에다 쏴라. 그래야 너가 산다. 양쿤 이놈이 그래도 감히 류홍웨한테 윽박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진짜 땅! 류홍웨는 그 양쿤이 다리에다 대고 땅! 하고 한 방 날리는데 하지만 이 지독한 양쿤은 역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또한 입술을 꽉 악물면서도 신음소리 한번 안 내는 거였다는데 이 양쿤이 이 부들부들 떨더니 한마디 하는데 류홍웨야 니놈은 그래서 안 돼. 쏘라면 내 대가리에다 쏴야지. 다리에다 쏴서 뭐하니? 응? 너 뇌를 꺾고 함 떠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? 자 다시 한번 장전하고 여기 딱 여기에다 쏴봐라. 그러면 니 뜨는 거다 이놈아. 네 지금 맞은 건 분명 양쿤인데 왜 당하고 있는 거는 류홍웨 같죠? 이러한 게 바로 큰형님 소리를 듣는 대흑사회의 패기가 아닐까요? 이 미친놈이 정말 류홍웨는 빡쳐서 그 양쿤이 대가리에다 권총을 꽉 누르고 있지만 말입니다. 네, 이놈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데 왜냐고요? 류홍웨 이놈은 이제 술도 다 깼었고 그러자 그 만리주의 얘기가 생각났으니 말입니다. 저번 회에서 만리주가 얘기하기를 양쿤이 뒷배경이 매우 복잡하니 이놈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런 게 바로 보통 깡패와 이 쪼웨나니 차이점인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어떻게 총을 쏘겠냐고요. 이어 류홍웨는 권총 손잡이로 그 양쿤이 대가리를 딱 내리까서 기절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야들아 너희들 대가리가 깨어나게 되면은 똑똑하게 전해줘라. 오늘부터 또 일주일이다. 만약 이놈이 그때도 안 떠나게 되면은 다음에 진짜 대가리를 깨부숴준다고 다들 알았나? 그렇게 놈들이 이 우두두 몰려나갔다고 하는데 이어 구급차를 불러서 그 양쿤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. 다행인 거는 양쿤이 다리뼈도 다친 게 아니고 그냥 피부를 꿰뚫고 나간 거라고 하는데 애초에 류홍웨라는 이놈은 그 양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릴 담력도 없었던 거죠. 하여 양쿤이 다리를 정면을 향해 쏜 것도 아니고 측면을 향해 땅 하고 날린 건데 그렇게 이틀 뒤 류홍웨라는 놈은 이 술만 처마시면 동네방네 자랑질을 해대서 소문을 삽시에 쫙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틀 뒤 딸바보 웬나는 또 집에서 딸과 놀아주는데 때는 2월 할비는 제일 엄동설한이었었으니 눈이 거의 무릎까지 올라온 날이었었는데 웬나니 집 앞에는 너덜너덜해진 지프차 한 대가 끽 하고 멈추더니 세 명이 나그네가 척 내리는데 이 집이야 오랜만에 와보니 모르겠는데 이 두툼한 녹색 털 패딩을 꾸며 입은 놈들이 이 몸에 눈을 툭툭 털어대면서 집 대문을 쾅쾅쾅 치는데 하하하하 조프스 형님 웬난과 조프스는 확 서로 껴안고는 툭툭 다독여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날 이 뜨끈뜨끈한 술상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는 술 한잔 시작하려는데 말입니다. 형님 요즘 강호바닥에 뭐 화끈한 소식이 없습니까? 형님이 소식이 원래 빠르지 않습니까? 웬나는 커다란 대파를 고추장이라 콱 찍어서는 그대로 뚝 끊어서 지근지근 씹으면서 묻는데 화끈한 소식? 있지 있고 말고 바로 이틀 전에 양쿤이라고 알지 걔가 다리에 총을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단다. 네
왜 나는 술잔을 들다가 이 멈추고는 멍해 바라보는데 왜? 너 그놈과 친하냐? 저 부스는 그 양쿠는 모르는데 자, 잠깐만요 형님 저 전화 한 통만요 왜 나는 발더덕 일어나더니 이 밖에 나가서 전화를 거는데 네 군가 뭡니까? 병원이라면서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? 이 악마 같은 쪼왜난이라니 양쿠는 순간 또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놈이 또 복수를 해준다고 살판 치면 또 목숨이 날아갈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양쿠도 그 말리주한테 진짜로 달려들 수도 없는 거고 요 좋게 좋게 끝내야 하겠는데 말입니다 맞다 내 오늘 그 신체 검사를 하러 하지만 왜난이 꽤 소리 지르는데 뭐 신체 검사 같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제치는 겁니까 에? 왜 맨날 맞고만 다니냐고요 그쵸 어느 병원인데 왜 나는 이러한 놈인데 그는 이미 양쿤을 위해서 두 번이나 나서서 사람을 죽여주면서 보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약을 좀 건네줘서 목숨을 구해준 걸 퉁치고도 남겠는데 하지만 한 번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 동안 갚아주는 게 바로 쪼왜난인데 왜 나는 또 다짜고짜 옷을 꾸겨 입고는 나서는데 점프스 형님 하이토랑 마시고 계셔요 저 리딩핑을 데리고 병원으로 금방 다녀올게요 아 뭐야? 그러자 점프스의 눈길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왜 나나 혹시 싸우러 가는 거야? 싸우러 가는 거라면 나를 꼭 불러라 응? 내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람 죽이지 않아서 이 손이 근질근질해서 그런다 왜 나나 알았니? 나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 오케이? 네 점프스는 모처럼 싸움에 참가해보겠다고 애를 빡빡 쓰는데 양쿤이나 왕주잉이나 어디서 당하게 되면 왜 나는 부르기 무서워하잖아요? 왜냐면 이 쪼왜난이라 놈은 강호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마음대로 막 노는 놈이잖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 쪼푸스보다는 많이 나았다고 하는데 쪼푸스는 나섰다 하게 되면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 시름을 놓는 놈이라서 그 외난도 쪼푸스를 부르기 꺼려한다고 합니다 쪼푸스와 하이터는 계속하여 외난이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리딩핑이 그 외난을 따라서 병원으로 향했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 안에 호실 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쇼도가 밖에서 담배를 뻣뻣 빨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나는 이미 쇼도와 관계가 안 좋았고 이 양쿤이 조수가 아니었으면 골로 보낸 지도 오래됐겠는데 예전에 왕주잉이 당했을 때 그 사건 기억나시죠? 쇼도 또한 요 뱀새 눈가리처럼 그 왜 나는 희금희금 바라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왜 나니 왔니? 바쁜데 안 와도 되는데 못하러 또 왔니? 네? 하지만 왜 나니 그 양쿤을 보자 이 다리에다가 붕대를 커다랗게 둘둘 싸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뭔데요? 에? 이거 대체 누가 한 짓인데요? 왜 나는 마침 그 자신의 의형제가 다친 것처럼 이 안타까워하며 펄쩍펄쩍 뛰는데 이렇게 된 이상 숨길 수는 없겠죠. 하여 양쿤은 이리 자초지종을 그 왜 나한테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뭐요? 말리주 쪽에 놈이 한 짓이라고요? 말리주 그 놈이 감히? 왜 나는 다짜고짜 그 양쿤이 앞에서 말리주한테 띠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그러자 아이고 이게 대체 누구신가? 우리 하얼빈에서 제일 핫한 쪼웬나 아우 아인가? 어쩌다가 이 내한테 전화를 다 하고 어떻게 우리 이쁜이들 궁둥이나 어루만지면서 술 한잔 할까? 말리주는 이 시절에 항상 웬난과 친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었다고 합니다. 만약 말리주가 쪼웬나를 얻게 되면은 그야말로 리정광을 얻은 초스가 아닐까요? 말리주가 나중에 초스처럼 크지 못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쪼웬나 처럼 강력한 주먹이 없어서인데 하지만 왜 나는 그 잡소리 그도 죽어 뭐야 너 쪽에 놈이 내 생명이 은인 양쿤이 다리에다가 총을 쐈어? 그 혹시 네가 시킨 거니? 뭐라고? 말리주는 왜 나니 그 양쿤이 일 때문에 나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 양쿤 같은 패배자를 위해서 말리주한테 개기겠냐고 이는 그 당시 인정사정 없는 강호 바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는데 또한 이러한 여거 빠질 대로 여거 빠진 말리주나 양쿤 같은 놈은 더더욱 상상도 안 되는 일이겠고요 난 또 뭐라고 그 일을 그러시는구만 사실 그 일은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내 의형제 중에 셋째가 류홍웨이라고 있는데 그놈이 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게지 오해다 오해 하지만 왜 나는 막무가내인데 오해는 뭐 널어주고 오해야 내 쿵거가 다리에 붕대를 싸매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야? 대라
은하야, 대체 그 어느 처 죽일 놈이 한 짓이냐고. 그러자 만리주는 답답해 놨다는데, 요즘 신경을 많이 써서 겨우 외난과의 관계를 조금 개선시켜 놨는데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니 말입니다. 외난아, 그러면 이러면 어떻겠니? 나도 이미 다 알아봤거든. 양쿤이 다리 뭐 아무 문제 없다며. 내가 내 셋째 아우를 보고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 사죄시킬게. 그리고 보상이 얼마나 필요하든지 숫자만 얘기해라. 그럼 내 두 말 필요 없이 보낼게. 그리고 그 양쿤이 욕심내던 그 호텔 말이다, 10년에 2천만 위엔도 말고 그냥 원래대로 800만 위엔에 내 진행시키게. 그것도 내 전화 한 통이면 된다. 어때? 아니면 내가 친히 찾아가서 양쿤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할까? 네, 말리주는 그야말로 이 웬나한테 제대로 멘트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웬난도 그걸 느꼈는지 이 아무 말도 안 하고는 툭 끊는데요. 어이, 너희들 누가 류홍우의 전화 갖고 있니? 그래도 조웬나 이놈은 계속하여 양쿤이 복수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다 듣고 있던 양쿤이 제대로 감도 먹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쯤 해도 그 양쿤이 당한 걸 톡톡히 보상받고도 남을 일인데, 필경 양쿤은 그 만리주의 상대가 안 됐으니 말입니다. 웬나나, 만리주가 너한테는 멘즈를 제대로 톡톡히 주면서 이 사이가 괜찮아 보이는데 내 일 때문에 틀어지면 쓰나? 괜찮다, 내가 다 나오면 이 무조건 내 손으로 그놈을 처리할 거야. 하지만 왜 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군거 어느 세월에 다 나서 또 어느 세월에 그놈을 찾아서 잡는단 말입니까? 그놈이 지금 어디 가서 술만 처 마시면 지가 양쿤을 꺾었다고, 양쿤이 별거 아니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닌다는데요. 됐고, 너희들 어느 놈이 전화번호를 갖고 있니? 왜 나니 그 양쿤이 부하들한테 묻자 다들 조용한데, 부하하니 양쿤은 지금 왜 나를 나서지 말라고 그런 거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류홍우의 전화번호라면 낸데도 있어. 응? 그 쇼도가 곁에서 나지막하게 얘기하면서 손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흥, 이 꼴도 보기 싫은 쇼도 이놈, 이 왜 나니 쇼도한테서 번호를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양쿤이 그 쇼도를 꾸짖는데, 쇼도야, 너 저놈한테 전화번호 주면 어떡해? 너 저놈이 성질 모르냐 하고요. 그러자 쇼도는 쓰겁게 우는데, 내 잘 알고 있으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자기 절로 그렇게도 나서겠다는데 우리가 뭔 방법이 있냐고요. 쇼도 이놈은 참으로 더러운 놈이었었는데 그 웬난을 지금 불구덩이로 떠밀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밖으로 나온 웬난은 그 류홍우한테 전화를 넣는데, 그러면 말입니다, 만리주 수하의 넘버 3 대 쪼 웬난, 이 두 사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